안녕하세요. 제가 방금 이렇게 많은 것을 뜯었어요. 이렇게 다니면서. 땅도는 뜯었고요. 요거는 갓꽃이에요. 요거는 애기 똥풀. 애기 똥풀을 먹으면 안 돼요. 애기 똥풀 꽃은 뜯어가지고, 여기 애기 똥풀 있죠? 여기. 요거 애기 똥풀 꽃 너무 이쁘죠? 요거는 봄에 그 채취를 해갖고 화병에 뽑아가 식탁에 놓고 구경하시면 되고요. 이게 절대 먹으면 안 돼요. 자, 그러면 제가 사실은 여러분한테 이 머리 꽃, 뽕원에 올라오면 하도 이뻐서 뽕원을 보여드리는데 제가 안 오는 사이에 너무 많이 이렇게 돼버렸어요. 안 이쁘게 돼버렸어요. 그래서 벌써 씨가 맺으려고 이렇게 돼버렸네요. 날씨가 따뜻해가지고요. 그래서 원래는 이 머이 이거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네요. 근데 머이 잎이 이렇게 싱싱하게 여기 완전히 엄청 많이 났어요. 또 물론 꽃밭처럼 됐죠. 근데 이거는 오가피예요. 오가피 순을 오늘 좀 뜯어갖고 너무 좀 해먹을까 해요. 오가피 순이 이거 너무 좋고, 오가피는 버릴 게 없어요. 오가피는요 이게 나무 잎 다 버릴 게 없고 이거 완전 약이 돼요. 그래서 오가피는 주제마다 몇 그릇씩 심어 놓으면은 비상약도 되고 봄에는 또 잎도 먹고 너무너무 좋아요. 네, 그래서 오가피를 추천드리고요. 사실 이건 체리 나무인데 지금 한번 따먹어본 적이 없어요. 나무는 이렇게 큰데 제가 이제 좀 이게 돼서 연구를 해서 열매 맺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어. 가르치기도 안 하지요.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게 열매를 안 맺더라고요. 그래서 체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심었는데 맛보지 못했어요. 이거 흑개나무예요. 흑개나무도 요 가지보다 더 조그만 행거 심었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는 완전히 이 꽃들 공동해도 될 정도가 커졌거든요. 그런데 이 오가피가 정말 잘 열려요. 근데 이게 금세 안 열리고 거의 한 7년 한참 있다가 열더라고요.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심어놓고 뭐 1년도 잊어버릴 정도로 놔뒀는데 어느 날 열린다 보니까 흙게더라. 흙게도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. 와, 이게 머이 김치가 맛있다는 걸 나도 머이 김치 한번 담가볼까. 딴 데로 가볼까요? 자, 이거는 민들레 홀씨가 됐죠. 민들레 홀씨 이거를 비닐 담아갖고 민들레 없는 곳에 갖다 놓으면 이게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민들레가 돼요. 민들레 심을 필요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어디 가서 그 열매를 맺더라고요. 감도 이제 감나무 감이 안 달리고 약 안 치고 이런 나무는 요 삭을 따서 감잎차를 만들면 돼요. 감잎차. 감잎차가 그렇게 사용할 대상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오가피도 이러면 안 되거든요. 이거 옮기 심어야 되는데 원래 너저버리가 내년에 햇빛으로 옮기 심으면 돼요. 저는 오가피 이게 참 좋더라고요. 오가피 이 삭도 이 나물하니까 너무 맛있고 부드럽고 그러면은 좋은 것 같아요. 돌복숭아입니다. 돌복숭아 약 안 쳐도 잘 맺거든요. 그래서 이제 돌복숭아 효소 만들면 좋아요.
왔으면 벌벅산 타서 갑니다. 고생 좀 했어요. 냄새 좋아요. 이 단지 하니까 좀 많이 담을 수 있고, 이거를 약 그릇을 엄청나게 넣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따서 김치 해 먹고요. 꽃이 돼가지고 너무 이쁘잖아요. 봄 아니면 언제 보겠어요. 조금씩 이것도 씨가 맺혀가지고 다 떨어지는데 이것도 씨가 맺히잖아요.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다 펴버렸어요. 다 폈어. 이게 몽원이 져가지고 탐스럽게 이렇게 여는데 다 폈어요. 보이시죠? 이게 애기 똥꿀이에요. 이거. 이거 먹는 거 아닙니다. 이거 독초입니다. 이쁘긴 해요. 근데 이게 애기 똥풀이라는 것입니다. 이게 노랗죠? 애기 똥초는 노랗죠? 이게 독초입니다.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. 이거 보면은 굉장히 먹음직하게 보이는데, 이거는 먹는 게 아니고 독초입니다. 그 다음에, 아, 여기도 애기 똥손이 너무 많이 났어요. 이게 잘라갖고 화병에 꼽아갖고 식탁에 이렇게 딱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게 매실도 이렇게 조금 달렸어요. 그런데 비료도 안 하고 약도 안 치고 이러니까 이렇게 조그만하게 달리네요. 이제 감나무인데 싹이 났어. 감나무도 상날 때 싹을 말려서 차로 만들어도 되고요. 이 감미차가 그렇게 좋답니다, 사람한테. 이게 어가피거든요? 예, 어가피도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요 채취를 해서 데쳐서 나물을 하면은 너무 맛있어요. 그래서 어가피 이거는 버릴 게 없다 그래요. 몸도 따뜻하게 하면서 굉장히 좋다 그래요. 그래요. 이게 나무도 약되고, 이거 잎도 약되고, 열매도 약되고, 다 약되기 때문에 어가피는 하나 버릴 게 없어요. 자, 이거는 체리 나무인데 제가 어떻게 키우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좀 따먹었는데 착하게 열매를 안 맺고 그러네요. 다른 데 가봐야 되겠다. 요거는 갓이 이제 꽃이 피가지고 좀 있으면은 이게 씨가 맺혀갖고 떨어져서 내년에 또 맛있는 갓을 여기저기 막 붙들어요. 아, 너무 많아졌죠, 꽃이. 네, 이 어가피도, 어가피 이게 참 맛있더라고요. 나무 해 먹으니까. 굉장히 맛있어요. 이거 뜯어가지고. 화병이 좀 뽑아야 되겠다. 너무 예쁘다. 저는 담장을 처음에 가지치기 힘들어 이렇게 담장을 해요. 이러면 이게 자연에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죠.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 집 지을 때 이 피지, 이 나무로, 이게 지금 부서져요, 그냥. 2006년도 지었으니까, 지금 이게 몇 년 됐어요? 꽤 오래됐잖아요. 한 16년 됐죠. 근데, 이 처음에 방수 텐트도 치라고 다 했지만, 오래되니까 이렇게 다 부서져요. 그래서 간단하게 뭐, 요런 걸로 치고,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에,
이 안에서 가지치기 한 나무는 전부 다 여기다가 담장에다가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러면 이런데 또 썩어갖고 떨어지잖아요. 그러면 여기 또 가지치기는 거또 올리고. 그래서 자연에서 자연으로 돌아가기 너무 좋아요. 아, 이건 자두, 이건 아니 돌복숭, 돌복숭아예요. 꽃빛이 참 좋았는데, 이것도 돌복숭아가 굉장히 약간 안 튀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좋아요. 꽃두선이 이것도 나무. 저는 요즘 야생초 나물이 완전 푹 빠졌어요. 오늘 아침도 야생초 나물 해먹었는데 막 썩어가지고 이것저것 막 썩어 꽃두선이 뭐 예, 갈키풀 꽃두선이 오만 거다 썩어가지고 꽃말이 뭐 전부 썩어가지고 그냥 환장하고 참기름하고 막 섞어가지고 이것저것 막 섞어 꽃두선이 뭐 예, 갈키풀 꽃두선이 오만 거다 섞어가지고 꽃말이 뭐 전부 섞어가지고 그냥 환장하고 참기름하고 그 마늘도 안 넣고 참기름하고 깨소금하고 간장 세 가지만 넣어갖고 조금 많이 데쳐가지고 굉장히 잘게 썰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. 회덮밥 해 먹어도 맛있어요. 나물 깔고 회하고 그렇게 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. 변비 있는 사람들은 싹 변비 사라져요. 이게 맛있는 자두인데요. 이 약간 튀니까 먹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걸 만 하면은 맛있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 몇년 길러갖고 약간 치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키워보려고요. 그래서 가지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. 이거 굉장히 보면 많이 컸죠? 여기는 채소는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피자는데 자두가 이게 지금 또 잘렸나? 꽃은 좀 많이 폈는데 열매가 지금 좀 달려야 나는데 아직까지 안 보이네. 좀더 있어요. 열매가 딱 조그만한 게 달려가지고 소가 날런지. 민들레 이쁘죠? 노란 민들레, 흰 민들레 다 폈어요. 자두 너무 어마어마하죠? 달래, 달래. 달래가 이렇게 잘 큽니다. 마늘만 합니다. 마늘. 아유, 복실복실한 게. 이거 생거 썰어가지고 달걀 한개탁 깨가지고 생달걀 넣어가지고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. 민들레가 이제 요 홀씨를 요렇게 민들레 안 나간 데는 요 홀씨를 잘라서 비닐봉다리 넣어가 갖고 가서 이렇게 놔두면은 이런 거 아니에요. 이러면 이래 놔두면 자기도 알아서 나요. 이 자연이 그래서 참 신기한 거예요. 홀씨. 날려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나더라고요. 접붙이기도 하고, 나무는 접붙이기도 하고, 막 나기도 하고요. 이거 보세요. 저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이게 야생 가시거든요? 이 야생 가시인데. 이게 이제 씨가 떨어져가지고 내일 또막 온데 막 번지죠. 이 가만 그냥 채취하고 부드러울 때 채취해서 물기 담궈놓고 놔두니까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. 얼마나 예뻐요? 예쁘죠? 너무 예뻐요.
거예요. 그렇게 있는데 이것도 가족집이 있었는데 제가 가족집에서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컵을 또 좀 좋은 것을 가지고 전기컵을 사면 되고 그거 해놔두니까 그냥 중앙에 소리는 좋지만 열매를 안 맺으니까 예. 이 꽃사과는 꽃사과도 내려서 더 커지면 녹두도 해먹고 개망초랑 개망초랑 막 전부 그 골팽이가 아니고 아 지친개랑 갑자기 그 나물 생각이 안 나네. 아, 보리뺑이 지친개랑 보리뺑이랑 이거랑 망초랑 전부 쓸 것 같고 아 자기 소리가 나물 하니까 조금 데쳐가지고 그죠 많이 데쳐가지고 조금 부족 정도 데칠까 하니까 너무 맛있더라고. 향이 너무 좋아요. 아, 여러분들 그리고 이 나물도 너무 맛있는 건데 이거 마트 가니까 이거 조금 다른 거 45,000원 하는데 이거 이거는 그냥 쌈싸 먹으면 돼요. 이거는 자꾸 퍼져요. 되게 쓴데 이게 치커리가요. 치커리가거든. 치커리. 근데 이거 마트 가면 이거 수경제에서 많이 팔고요. 요것도 다 치커리가거든요. 요거 치커리가인데 요것도 이제 마트 가면은 여러분들 돈을 벌어가지고 팔아요. 이거 방송도 이렇게 얻어가 이 동네에서 얻어가 심었거든요. 그런데 이 옆에 막 망초까지 쓸게 가지고 그것도 이제 안에 부드러운 망초 이거 깨끗했어요. 제가 나물을 좋아해서 많이 쓰는데 관리를 잘 못해서 아 이것도 가지치기를 해줘야 했는데 위로만 떠져서 열매도 안 맺고 그런데 이제 가지치기를 조금 해야지 내년에. 어차피 올해는요 이미 상나무 꽃핏을 넣었을 거예요. 내년에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? 여러분 사랑합니다. 이 봄에 이런 아름다운 이런 풀도 피고 꽃도 피고 이러니까 아, 꽉 막혔던 우리 마음도 열리고 기분도 좋아지면서 할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들도 봄에 이렇게 근로산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런 봄을 만끽하시고 에너지를 듬뿍 받아서 또 한 주를 시작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